그러면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아, 요새는 강화는 가이죠. 네. 엄마가 지도권에 가지고. 봄다리는 양식이에요, 우리. 봄다리는 양식. 일부러 그걸 노리고 가서. 할머니가 모르는 걸로 먹을게요. 저희 잘 모르니까. 참돔. 참돔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참돔. 저걸 다 먹나? 그 사람들은 같이 안 먹나? 참돔. 아니, 이거를 셋이나 먹기 너무 많지 않아요? 뭐, 머리 빼고 그러면 한, 요거 한 대 톰이랑 같이. 그러면 요거 전화나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엄마랑 오면은 완전 톰이 많아. 할머니요. 확실히 할머니께서 물고기를 잘 아시니까 좋은 걸로 드시네요. 이게 서비스입니까? 서비스입니다. 네. 네. 정말 대인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두 마리 더 드릴게요.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맛이. 아, 저게 맛, 저게 시장의 맛이죠. 시장에 가니까 엄마가 갑자기 활기 찍고 들으시는데요? 아, 할머니 회를 엄청 좋아하셔. 아. 할머니 그럼 이제 올라갈까요? 회를 먹어야죠. 와. 어머! 어머, 가리비. 너무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아우, 전어까지, 전어회. 어머나, 어머나, 저 가리비. 푸짐했습니다. 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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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야, 뭐 부산 느낌이 나셨겠네요. 아, 잘 먹겠습니다. 부산에 빵치겠다. 네. 아, 맛있겠다. 엄마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네. 냠냠. 자, 엄마. 엄마 맛있어? 그지? 내가 안 나잖아. 맛있다. 싱싱하네. 비린내가 안 나잖아. 상큼. 아, 또 딸 싸줘. 할머니. 할머니가 싸주시네요. 할머니. 엄마, 할머니. 할머니. 아, 먹어봐라. 할머니, 엄마는. 왜 안 먹어요? 회를 안 먹어봐라. 먹으면 맛있다. 할머니, 엄마 회 진짜 못 먹어. 밥 안 먹어. 할머니, 안 먹어. 우리 진짜 회 진짜 엄마 맛있게 먹어. 민니는 회 좀 먹지 않니? 우리 오늘 인내의 날인 것 같아. 사실 저희는 회를 못 먹어요. 아, 네? 어? 둘 다? 네. 둘 다 날 것을 전혀 안 먹어서. 살아있는 네. 날 것을. 아, 회를 못 드시는데 저기 간 거예요? 네, 네. 할머니께서 회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이고. 아니, 그 회를 안 먹고 뭘 드, 저희 가서 뭘 드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가면 이제 콘치즈 같은 거. 아, 아니면은 뭐 때로는 새우튀김 같은 거. 아. 그래, 그런데 사실 저희 둘이는 밖에서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예, 예. 엄마는 제가 안 사드리면 못 드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식을 엄마 위주. 아, 어머니 위해서 그냥 네. 드시는 척 하면서 네. 쌈만 싸서 드신대요. 이야.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잘 드시니까. 예. 자, 엄마. 아. 어머나. 딸과 손주가 이렇게 쌈 싸주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 한 마리를 혼자 다 드셨어요. 엄마는 이렇게 해들기 예쁘게 먹어. 어머. 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부산에 가면은 미리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생선 엄청 많이 사놨잖아요. 그래서 가재미.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부산에서 호우도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에 들고 올라가라고 미리 포장도 해주시고. 갈치도 이만한 거. 갈치가 크기가 진짜 진짜 똑똑한 거. 내가 그때는 엄마가 고마운 줄 몰랐다. 근데 엄마가 갈치를 안 보낼 때부터 내가 갈치를 사보니까 아, 엄마가 진짜 좋은 걸 사서 보내셨구나.